1기 2기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60명의 청년들이 6주 동안 살다 가는 프로그램을 열었고요. 현재 괜찮은 마을도 여전히 괜찮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.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저희가 입찰하고 수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은 2018년 여름에 1기를 시작으로 해서 1기, 2기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60명의 청년들이 6주 동안 살다 가는 프로그램을 열었고요. 그리고 3기는 서울시와 함께 16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6주를 또 살다 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었어요. 그리고 4기, 5기, 6기는 각각 8명씩 청년들이 일주일씩 살다 가는 프로그램을 열었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LH와 함께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아 마을이란 타이틀로 이제 청년들을 100명 가까이 모은 게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요. 여전히 이곳에는 약 34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집을 구하고 같이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고요. 누군가는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서울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이 마을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